3세트 남자 단식 15점 경기 오태준 선수와 강민구 선수가 가장 치열하고도 또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라운드에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선수가 3세트에 나오는 모습을 보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두 명의 남자 선수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빠르게 팀 리그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리더 김재근 선수가 안배를 한 것 같은데요. 오태준 선수는 3세트에 두 번 나와서 1승 1패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길게 보내놨고요. 코너에 약간 바짝 들어왔지만 속도가 아주 좋아 보이죠. 성공. 어제 경기에서는 3 쿠션으로 직접 성공을 시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5 쿠션의 형태로 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실제로 팀 리그 경기를 하다 보면 초반 테이블 컨디션이랑 후반 테이블 컨디션이 좀 달라서 이런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테이블이라는 게 날씨의 영향도 받고 뭐 공기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치는 게 똑똑한 것 같습니다. 횡단. 아하. 지나갔던 공이지만 일목적과 합작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아슬하게 안 맞았는데 파란 공이 도움을 줍니다. 네. 여기서 내가 도와줄게 하고 탁 나타나서 처리하고 있는 오태준 선수의 공격. 슬쩍. 네, 차분합니다. 행운의 득점도 행운의 득점이지만 그 득점 이후에 펼쳐지는 공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비껴치기 형태로 공이 저렇게 딱 서주면은 예. 그러면 정말 당구가 잘 풀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껴치기를 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공 배치들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도 공 배치 잘 섰죠. 다만 일목적구 편한 두께를 쳤을 때 키스 형태를 잡아내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한 두께에서 뭔가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아요. 오태준 선수가 아주 가볍게 처리를 합니다. 제가 불편한 두께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밀고 가거나 예. 지금처럼 이제 얇은 두께를 치면서 속도를 이용해서 각도를 좁혀지는 형태 두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를 선택한 거고 오태준 선수는 진짜 가볍게 치는 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움직이네요 공들이. 네. 오태준 선수도 이제 시원시원한 공, 예술구성 공 이런 공을 상당히 좋아하고 자주 시도하는 선수다 보니까 김재건 선수와 궁합이 좀 잘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4연속 득점. 단단 형태로 보내죠. 더블 쿠션. 자, 이것도 당점 조절 너무 잘해줬어요. 아, 네. 가볍게 처리합니다. 김재근 선수가 1세트에 그랬던 것처럼 시작하자마자 5점짜리 장타 뽑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습량이 좀 많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오태준 선수가. 예. 그런 걸 들은 내용이 거짓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플러스 형태로 쳤을 때 저 파란 공 맞고 들어가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예 길게 치는 것 같죠? 시간이 네. 네, 아예 길게 쳤어요. 여기서 하지만 네. 많이 벗어납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짧은 각도를 만드는 그러니까 장축을 향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저 네. 파란 공 맞으면 진짜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길게 노란 공을 노리고 들어갔었는데 살짝 또 길어집니다. 15점에 3분의 1, 5점을 처리를 했고요. 강민구 선수는 이번 라운드 3세트가 처음이네요. 오, 기스가 상당히
가까스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가까스로밖에 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예. 회전력을 줄이고 약간의 역회전을 이용했을 수도 있어요. 무회전 또는 버진 회전력 없이 투쿠션에서 솟구쳐 올라가는 각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죠. 네. 아주 멋진 공이 나왔습니다. 저 정도로 몸을 꺾어서 칠 수가 있나요? 강민규 선수는 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걸었어요? 아, 네. 아, 좋습니다. 대단한데요. 자세 한번 피디님께서 보여주겠죠. 예. 네. 아, 어느 정도는 몸을 꺾는데 저 정도면 거의 45도 각도까지 몸을 보여줘야 돼요. 예. 네, 저렇게. 와. 큐를 짧게 잡고 브릿지도 짧게 잡고. 큐도 짧게 잡았고 브릿지도 짧게 잡고 마치 4구에서 그 세리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네. 공을 몰아치기를 할 때 자세처럼 그런 큐 길이를 잡아놓고 각도를 만들어줬어요. 저거 따로 연습을 또 했었을 겁니다. 분명히 두껍게 밀고 들어가면서 회전량 아 살아있었어요. 두 선수 다 지금 1이닝부터 굉장히 몰아치고 있습니다. 네. 3세트에 나온 이상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앞돌리기의 형태인가요? 얇게 쳐서 키스는 빼는데 내 공이 다소 길게 형성됐네요. 3세트 1이닝 오태준 선수가 5점, 강민구 선수가 넉점 득점했습니다. 상대방이 1이닝에 5점을 쳤을 때 내 차례가 왔을 때 1점 내지 0점을 쳤다 이랬을 때 심리 상태가 또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실력의 선수들인 것 같습니다. 강민구 선수도 팀리그 첫 시즌에는 실력만큼의 성적을 내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이제는 확실하게 안정화 단계에 올라갔고 오태준 선수도 팀리그 처음 들어왔을 때는 많은 어려움을 겪다가 방출됐고 지금 다시 새 둥지를 찾아서 아, 안 들어갔어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코너 근처까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아, 잘 쳤는데 아쉽네요. 네. 그 뒤에 강민구 선수의 배치도 참 좋지 않아요. 이러면 오태준 선수의 공이 안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제 역할은 잘 해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뱅크샷 아직 샷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네. 코너 원투 타고 나와서 맞고 아~ 우와! 와! 와! 로 시작해서 5로 끝나는 공. 야 강민우 선수 진짜 멋진 공을 한번 보여줬는데 아 저게 저렇게 빠집니까? 예. 이렇게 잘 칠 수가 있나? 근데 저렇게 빠질 수가 있다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공이네요. 와... 하... 너무 아쉽네요. 이 정도면 올해 운 없는 공 후보에 올려놔도 될 것 같아요. 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밀림을 완벽하게 이용을 해줬고요. 역회전 남아 있죠. 역회전 걸려 있어요. 자 오태준 선수 굉장히 잘 친 공이고 강민구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속이 쓰리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저 같으면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저런 강민구 선수의 샷을 했다고 하면 네. 아쉬움도 크지만 개인적으로 조금 뿌듯함도 있습니다. 뿌듯함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이 진행을 했고 예.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의도대로 됐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조금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죠. 근데 안 들어간 게 뱅크샷으로 연결돼서 2점짜리를 맞았잖아요.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이죠. 예. 자, 그리고 연속 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키스가 이거는 제거를 할 수 있는 키스인데 난 건가요?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애매한 두께가 맞았습니다. 지금 내공의 입사각의 위치가 살짝 억각으로 출발을 하면서 조금 더 두툼한 두께 아니면 아예 포쿠션으로 얇게 치는 형태로 진행을 시켰어야 됐는데 뭐 순간에 판단이 뭐 착오가 있었겠죠. 예. 전일인 공격에 아쉬움을 털어버릴 만한 많은 득점을 뽑아낸다면 강민구 선수도 뒤로 돌려치기가 짧게 빠졌네요. 아, 그러면서 배치가 너무 좋게 섰습니다. 3뱅크가 너무 좋아요. 한 점짜리 치는 것보다는 그냥 3뱅크 치는 게 나은 공일까요? 아니면 비슷비슷한 상황일까요? 1점짜리 쳐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근데 3뱅크가 또 워낙 좋게 서 있기 때문에 3뱅크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원쿠션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오태준 선수 3로 바로 갑니다. 네, 차분하게 성공. 자, 그리고 노란 공 올라오면서 옆 돌리기가 포지션이 너무 좋게 섰어요. 네. 지금이야 이렇게 부드럽게 컨트롤을 해서 치지만 예전에 오태준 선수는 자기가 가장 강한 힘으로 쳤을 때 어딜 쳐야 되는지까지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네. 그만큼 강한 공을 되게 좋아했던 선수인데 오태준 선수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아요. 유해지나요? 예. 옆돌리기도 성공, 연속 득점. 오태준 선수가 예전에 특징이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더 세게 치고 더 시원시원하게 더 빠르게 쳤어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거의 없죠. 5점 남았습니다. 그래도 뒤돌려치기가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저 코너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오, 지금 타임 파울은 면한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득점과 함께 네.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샷하기 직전에 거의 시간이 0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다행히 타임 파울 삑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삑 소리가 난다 치더라도 샷이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꽤 있죠. 예. 네. 조금 전에는 5초 남기고 엎드렸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게 지켜봤는데 이번엔 어떨지. 여유 있게 엎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시원하게 여러 번 도나요? 잘 돌았고요. 코너를 향해 갑니다. 멋지네요. 김재근 선수가 누구보다 좋아하는데요. 팬들도 즐거워할 만한 멋진 공. 공을 치고 나서의 제스처까지 아주 멋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압 하고 팔. 네. 네. 살짝 리모컨으로 공을 움직이는 듯한. 네. 이번에도 강력하게 꺾어서 키스 안 났고 와 좋습니다. 네. 치는 족족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태준 선수 이번 세트 벌써 두 번의 장타 두 점 남았어요. 키스가 조금 불안하게 빠지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네. 억각에서의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두껍게 쳐도 이 목적구 부근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면으로 맞아야 뭐 넉넉하게 빠지는 건데 그럼 득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수구가 움직이질 않죠. 예. 네. 그리고 정면 두께 노리고 친 공 자체도 아니었어요. 네. 네, 저 상황에서는 멀리는 파란 공.
자신 있게 앞돌리기 짧게 가나요? 아. 와, 이거 좀 소름 돋는데요. 와. 이 공은 뭔가요? 앞돌리기 짧게 가는 거는 뭐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속도 배합을 보면 그냥 가볍게 툭 친 느낌이에요. 예. 네, 막 그렇게 빠르고 강한 속도 느낌이 아니고요. 자신감이 아, 대단합니다. 네. 자, 세트 포인트. 충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비껴치기 그대로 세트 마무리. 4이닝에 15점. 오태준 선수에게 15점은 너무나도 적은 점수 같아 보이는군요. 와, 깨끗하게 끝내는데요. 강민구 선수는 그 투뱅크 안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게 꼬여버렸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영화 해바라기에 오태식이 돌아왔구나라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를 갖고 와서 많은 팬들이 오태준이 돌아왔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돌아왔습니다. 아, 진짜 돌아왔네요. 네, 네. 아주 잘 돌아왔습니다.